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금요일인 23일은 전국 낮 기온이 쑥 올라 날이 다시 무더워지겠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 관리 잘해주셔야겠고요. 특히 기온이 높아지면서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호흡기에 해로운 만큼 한낮 장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강원은 한때 머물렀던 비구름이 지나가면서 기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 30도 안팎의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무더위로 인해 온열 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수분 섭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강원 아침 최저 기온은 속초와 강릉 19도에 분포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춘천과 원주 30도, 동해 25도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6월 24일 토요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요. 6월 25일 일요일 이후 제주도에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남권과 경남권까지 확대되겠고요. 6월 26일 월요일과 6월 27일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6월 24일 토요일부터 6월 28일 수요일까지 아침 기온이 19도에서 24도에 분포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5도에서 32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정체전선의 위치에 따라 강수 확대 가능성이 있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예보를 계속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 앞바다가 잔잔히 일겠으나 서해상과 남해상, 제주도 해상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입니다. 상층권의 오존은 자외선을 막아주지만 지표 근처의 오존은 건강에 해로워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존 생성이 활발한 차도와 공사 현장 등 공기 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